자동차의 바다 세계를 품다 2014 부산국제모터쇼. 자, 저희가 도착한 이곳이 바로 이 아우디 부스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역시 분위기가 남다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제 주위에 이렇게 럭셔리 차들이 딱 있으니까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떤 그림이 되고 그럼요. 사진이 되고 뭐 포스가 느껴지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지금 벌써부터 하나하나씩 다 알고 싶은 마음이 벌써부터 급해집니다. 그렇죠. 네. 저도 이 아우디 하면 정말 솔직히 한번 또 몰아보고 싶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남자들의 로망이죠. 그렇죠. 네. 실제로 이 부산국제모터쇼에 와서 제가 만져보지 못한 차, 경험하지 못한 차를 직접 볼 수 있다는 것도 일단 큰 매력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매력이 되겠죠. 게다가 이 아우디의 조목조목 어떤 재원이라든지 이런 특성을 한번 좀 알아간다면 네. 더 아우디에 대한 매력이 빠지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모셔야죠. 그렇죠. 정유진 과장님을 모셔서 저희 아우디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디 계시나요? 네. 아 옆에 네. 아 옆에 저희가 지금 방송할 때 항상 기다리고 계셨네요. 예. 네. 기다리시면서 오늘 저희가 지금 이 아우디에 대한 자랑 야 어떻게 보셨나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아우디 부스에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저희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멋진 차를 볼 수 있게끔 네. 전시를 주셨는데 네. 자 부산국제모터쇼 이 많은 분들이 아우디 매장에 오실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어떤 바람으로 보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 일단 저희가 국내 출시하고 해서 판매하고 있는 다양한 차량들을 이번에 부산국제모터쇼를 통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해서 저희가 국내 미공개 차량 두 종을 포함해서 총 12대의 차량을 선보이고 있어요. 또 저희가 부산모터쇼에 저희가 참가한 중에 가장 큰 규모로 부스를 저희가 이번에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차종들을 관람을 하시고 그리고 저희 이제 팀 아우디 코리아 소속의 유경욱 선수도 주말과 공휴일에 좀 저희 그 차종 중에 하나의 프레젠테이션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은 기회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 12대 차량 중에서 네. 가장 주력 상품으로 내놓은 또 상품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네. 바로 미공개 차량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네, 네. 궁금해지고 있어요 되는데요. 네. 아, 저희 이번에 그 선보이는 메인 하이라이트카 두 종 중에 하나가 바로 올 7월에 국내에 출시를 한 뉴 아우디 A8입니다. 네, 이번에는 뉴 아우디 A8의 가장 초상위 모델인 A8 LW12라는 차를 전시를 했습니다. 야, 이름도 네. 럭셔리네. ALW 뭐 뭐라고요? 12요. 네. 게다가 이 아우디 A8 네. 하면 거의 이 최상의 진짜 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럼 한번 가보시죠. 네. 이동해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야. 야, 오늘 모델로 최상이네. 네. 모델로 정말 네, 멋지시네요. 네. 와. 네. 제가 근데 여기는 지금 올라갈 수 없게 돼 있는데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더 세세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저희가 올라가도 상관이 없나요? 네, 네. 잠시만요. 과장님 네. 멋지시다. 네. 야, 좋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올라가서 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A8의 세계를 한번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네, 떨리는 발걸음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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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니까 좀 조심하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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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 차의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앞에 있는 이 헤드라이트인데요. 네. 저 이제 아우디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라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 헤드라이트를 작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처음 공개를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장착된 뉴 A8을 처음으로 선보이는 것입니다. 네. 이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25개의 다른 각각의 전구가 있어서 특히 야간 주행 시에 상대방의 차나 그러니까 하이빔을 켰을 때 상대방 차나 마주오는 그런 사람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으면서 좀 더 진행하는 운전자에게 다양한 시각을 확보해 주어서 굉장히 안전성이나 그런 것들을 강화한 그런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니 말씀 중에 여기는 회전이 되고 저는 회전이 안 되니까 계속 네. 따라가잖아요. 네. 아니 근데 보니까 이게 좌측 우측 이게 방향 표시등이 네. 이게 순차적으로 들어오네요. 네 옆으로 진행되는 방향처럼 저희가 약간 이렇게 항상 예전에 아우디 RA에서 먼저 나온 기술인데요. 이런 저희 방향 지시등이 조금 특징적입니다. 여기는 뭔가요? 그러면 여기 들어오는 불빛은요? 아 이쪽은 저희가 이제 하이빔을 완전히 다 켰을 때 네, 전체 네. 다 불이 들어오거든요. 네. 아 그렇군요. 야 눈매가 상당히 진짜 예술입니다. 네. 와. 저 그리고 뭐 특징을 보면 네. 그 앞에도 이 그림이 상당히 역시 아우디만의 아, 네. 그릴이네요. 지금 이 W12가 저희 싱글 프레임 그릴은 워낙 저희 이제 시그니처
그릴이기 때문에 많이들 아실 거고요. 지금 이 이제 메쉬 그릴 같은 경우가 지금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W12 차량의 좀 익스클루시브한 그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 안쪽에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좀 더 고급스럽게 그릴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자, 여기는 지금 앞에 이제 전방 감지 센서가 달려 있고요. 전방 감지 센서가 몇 개가 달려 있나요? 8개. 아직 미공개 차량이라가지고 미공개 차량. 7월 달에 공개가 되다 보니까 와. 자, 지금 휠도 뭔가 좀 남다른 게 있나요? 기존에 네, 지금 이게 W12에만 장착이 되는 네. 그 20인치네요. 네, 20인치에 15개 스포크가 들어가 있는 그 스트럭처 휠이라고 해서요. 조금 더 고급 W12가 저희 말씀드린 것처럼 A8 중에 가장 최상위 모델이기 때문에 좀 더 고급스럽고 그 프레스티지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보는 것만으로도 뭔가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자, 제가 외관상으로 봐도 벌써 정말 럭셔리하고 일단 7월 달에 공개될 차량을 미리 볼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벌써 네, 이 감동이고 네. 벌써 흥분의 도가니고 네. 벌써 월드컵에 온 것 같고 네. 야, 자, 이제 뭐 차량 내부를 한번 볼 수 있나요? 네. 아, 죄송한데 저희가 지금 차량 내부는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유리를 통해서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게 뭔가요? 지금 이게 스피커인가요? 네, 저희 그 아우디가 자랑하는 뱅앤올룹슨 오디오 시스템이고요. 저희 이제 A8 내부의 차량에서 가장 최적화된 음질의 그런 음악이나 여러 가지 감상을 할 수 있도록 개발된 그런 오디오 시스템입니다. 자, 그리고 중앙에 보이는 거는 그 HUD라고 하는 거죠? 아, 저건 팝업 디스플레이고요. 이제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전방에 주행을 하시다 보면은 유리장에 표시가 되는 거고, 저거는 팝업 디스플레이로 이제 주행 중에 여러 가지 차량에 대한 정보라던가 저희 이제 아우디의 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저 화면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 차는 아니지만 제 아는 형 차가 A7이거든요. 아, 예, 좋은 차 타시네요. 시안성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완전히 그 정확하게 숫자가 나오면서 와, 저도 그 제 차도 한번 달고 싶은데 참 안 되겠죠? 네. 어렵겠죠. 사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기존의 A8과 이번 신차 New A8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를 장착했다는 게 가장 크게 바뀐 점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지금 일단 아직 저희가 그 A8 신차를 7월에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뭐 자세한 내용을 미리 공개해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그 뒤에를 보시면 와. 네. 와, 멋있다, 뒤에. 와, 네. 제 뒤에 좌석 보고 있었어요. 네네. 와! 뒤에를 보시면 지금 이 W12 차량 같은 경우는 뒷면에 약간 디자인도 조금 바뀌었고요. 네. 그리고 중간에 없던 이런 가운데 크롬 라인을 하나를 더 추가를 해서. 이거 말씀하신 거죠? 네네네. 차량을 좀 더 스포티하게 보이게 하고 좀 더 프레스티지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A8 하면 저희가 생각하면 좀 회장님 차 이렇게 네. 생각을 했는데 이 디자인을 보는 순간 좀 젊은 감각에 약간 네, 좀 맞아요. 그런 좀 감미를 하셨네요. 네네네. 야. 주 고객층 타겟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뭐 저희 A8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제 기사를 대동하시는 그런 뭐 사장님이라든가 흔히 말씀하시는 회장님 그런 분들 포함해서 직접 이제 본인이 운전을 하고 다니시는 오너 드라이버 분들도 많이 구매를 하세요. 그래서 사실 저희의 A8의 고객층은 굉장히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럼 아직 공개가 좀 덜 됐지만 또 아무래도 출력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네. 아, 이게 아무래도 이 A8의 출력은 상당할 것 같거든요. 느낌이. 네. 한 어느 정도 출력을 가지고 있나요? 잠시만요. 아, 예, 지금 아직 외워요. 미공개 차량이라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최소한 340 이상 출력을 낼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예. 내부의 특이점은 없는 거죠? 내부의 특이점은 저희가 이제 익스클루시브 디자인 W12 같은 경우는 익스클루시브 인테리어를 했어요. 그 가죽 시트라던가 저런 여러 가지 편의사양 장치 같은 게 W12가 좀 더 특이한 점이 있고요. 사실 여기에는 W12의 그런 자세한 재원이나 이런 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직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네네. 약간 좀 감추고 싶은 부분? 네네네. 와, 네네. 그렇군요. 자, 오늘 부산국제모터쇼에 워낙 또 바쁘시다 보니까 네네. 저희 취재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 때문에 또 가셔야 되는 입장이시죠? 아쉬워요. 그래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새로운 이 브랜드 A8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A8 정말 뭐 이제 약간 젊은 감각도 갖춘 것 같고 네네. 실제로 솔직히 제가 안에 타보지는 못했지만 네. 아마 그 승차감이라든지 어떤 그 분위기를 바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지 않았나 싶네요. 네네. 이제
대파를 뒤로 하고 조금 더 자세한 아우디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끌어보시죠. 자, 아주 그래. 자, 아우디의 또 다른 매력. 제가 지금 도착한 이곳은 그 A3라고 하는데 네. 좀 네. 색다른 A3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꽂혀져 있고 전기로 충전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전기차가 되시다 보니까 솔직히 저희가 좀 파헤치고 싶지만 네. 저희 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문가를 또 모셔봐야겠죠. 그래서 아마 이분 보시면 이분이 어떻게 아우디에 있지? 이럴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네, 어떤 분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바로 이 차량의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진단한다. 바로 유경욱 우리 레이서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야, TV에서 뵙다가 네, 반갑습니다. 네. 실제로 뵈니까 네네. 야, 바로 키가 공개가 되는데요. 아, 저는 방송 볼 때 항상 키가 네. 큰 줄 알았거든요. 아닙니다. 너무 멋있으세요. 그렇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 솔직히 차량에 대해서 네네. 안 좋은 건 안 좋다, 좋은 건 좋다 정확하게 진단을 하시고 바로 집어내시는 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거의 뭐 그 가수계 이승철이라고 해도 네. 과찬의 말씀입니다. 아, 근데 이렇게 어떻게 아우디에 계신 겁니까? 아, 저는 아우디 공식 드라이버고요. 네. 아우디에서 이제 팀 아우디 코리아라고 그래서 아시아 전 지역을 투어를 하면서 아우디 아래 LMS컵에 출전 선수예요. 그렇구나. 또 네. 아우디와 그런 인연을 갖고 계시는군요. 아, 그럼요. 네. 아무튼 그 아우디를 직접 한번 몰아보셨는데 네네. 그럼 어떤가요, 솔직히? 제가 아직 아우디를 못 몰아봤거든요. 아, 일단 우리나라 지형에 가장 잘 맞는 4륜 구동이 카트로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눈도 오고 사계절이 있잖아요. 네네. 비도 오고. 그래서 굉장히 좋고 캠핑카라도 쓰기에도 굉장히 좋은 4륜 구동을 장착 하고 있고요. 거기에 고효율까지. 아니, 제가 너무 멘트가 좀 아우디스럽나요? 아니요. 저희는 지금 A3 앞에 나와 있는데 캠핑 얘기를 하시니까 아우디 총체를 좀 얘기를 그런 거 역시. 네. 자, 저희가 지금 A3에 있는데 네. 자, 그럼 설명을 해드릴까요? 네네, 자연스럽게. 네, 그러면 옆으로 좀 이동을 해서 네. 일단 네. 일단 지금 여기에 플러그가 꼽혀 있죠. 아우디 최초로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예요. 이트론카. 근데 이거는 우리 평상시 아는 하이브리드는 가속 페달을 급가속을 하거나 급제동을 했을 때 전기로 가다가 갑자기 엔진으로 내연기관으로 이동을 합니다. 네. 순수 전기로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엔진을 사용했다가 또 배터리를 차징을 해서 또 그 힘으로 또 배터리로 가다가 또 엔진으로 변환시켜주잖아요. 근데 이 차는 순수 전기로 50km까지 가요. 악셀을 얼마든지 밟던, 그 브레이크를 밟던, 그냥 전기로만 가는 거예요. 기름값이 전혀 들지 않는단 말이죠? 네, 전혀 들지 않아요. 그러면 몇 시간 충전에 어느 정도의 거리를 갈 수 있나요? 이게 이제 독일 기준으로요. 3시간 반이면 완충이 돼요. 네, 완충이 되고, 키로수로 따지면 50km를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퇴근 거리가 50km 미만인 사람은 연료를 제로예요. 야. 야. 아니, 그러면 네. 이 충전을 하는 데가 어떻게 따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가정에서 충전할 수 있나요? 가정용 충전기로도 가능해요. 220V도 가능합니다. 저, 우리, 와, 이거는 진짜, 이거 뭐, 악수해야 되는 분위기인데요? 야, 뭔가 이게 도장 하나 찍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자, 우리나라에 참 잘 맞는 게 뭐냐면, 뭐, 고속도로를 가다가 장거리 운전을 가는데, 충전할 데가 없잖아요. 누가 전기를 빌려주겠어요. 충전할 데가 없잖아요. 근데 이 차는 그게 50km가 떨어지면 바로 엔진으로 변환이 되면서 총 거리가 940km까지 가는 거예요. 940? 네. 그래서 연비가 리터당 67km가 나와요. 우와, 아니 그 저 전문용어로 대박이네요. 대박이죠. 와, 아니, 야, 아니 그러면 네. 이게 지금 저희가 잘 모르게 버튼도 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여기 보니까 버튼이 있어요. 아, 일단 지금 충전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네. 이거는 이제 시간을, 충전 시간이 또 플러그 가운데에 또 장착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충전 시간이 얼마 남았다, 게이지가 얼마 충전됐다를 표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도난 방지도 돼요. 이 상태에서 아무리 뽑으려고 해도 만약에 키 혹은 돈을 넣어놓잖아요. 안 뽑혀요, 원래는. 원래는요? 네. 좀 키가 있어가지고 네. 뽑히는 거고요. 네, 키가 지금 온 상태로 되고 우리가 열어놨기 때문에 뽑히는 거예요. 와. 근데 뽑으려고 하면 전혀 안 뽑히고요. 네. 드라이버가 눌러줘야지만이, 오픈을 눌러줘야지만이 밖에서 탈거가 가능해요. 그러네요. 네. 저는 순간 이것도 지금 마음에 들지만 네. 이 아우디 마크가 닫히고 열릴 때도 감동이 올 것 같아요. 자, 이제 불이 들어왔죠. 네. 충전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는 뽑히지가 않아요. 아.
아무리 뽑으려고 해도 네. 어 그렇네요. 안에도 눌러줘야 되고 이거는 옆으로 이렇게 딱 폴더식으로 딱 받쳐요. 아, 옛날에 슬라이드 방식이었는데 슬라이드가 이제 유격이 있다 보니까 빗물이나 그런 게 스며들 아. 수가 있어서 이 폴더식으로 바꾼 거예요. 와. 네. 그럼 이런 성능을 가지고 있는 아우디 A3 네. 저도 승차감도 굉장히 또 궁금하거든요. 아 그럼요. 이 다이나믹한 운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배터리가 굉장히 네. 무겁습니다. 전기차는. 그 배터리를 뒤로 보내면서 앞에 엔진이 탑재가 돼 있는데요. 사륜구동의 프론트 엔진 장착이에요. 근데 뒤로 보내면서 앞뒤의 무게 밸런스를 굉장히 잘 맞춰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게 설계된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스포티하면서도 또 모드가 네 가지가 있어요. 언제든지 컴포트 모드나 오토 모드나 뭐 다이나믹 모드를 놓으면 편안하게 즐기실 때는 컴포트 모드를 놓고 내가 좀 갑자기 달리고 싶다 그러면 다이나믹 모드로 바꿔서 서스펜션을 하드하게 만들고. 아 우리 선생님은 네. 무조건 다이나믹 모드에 타시겠네요. 아 꼭 그렇지만 않아요. 저도 가끔 피곤할 때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컴포트 모드로 가끔 이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아우디에는 아우디 A7만 아 A3만 지금 이 하이브리드 전기만 그렇죠. A3 e트론이고요. 네. 네, e트론 A3 모델에만 지금 적용이 돼 있고요. 네, 점차 이제 추세를 봐가면서 넓혀가겠죠. 네. 제가 지금 안에 실내는 지금 볼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아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아, 네, 네. 야 실내까지 보여주시네요. 자, 어. 키가. 아 키가. 아 그렇군요. 아 실내 볼 수 있는데. 자, 아 직원이. 자 그럼 뭐 실내는요. 네. 제가 그 모토시 오시는 분들 직접 볼 수 있게끔. 네네. 네. 그렇게 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시면 볼 수 있습니다. 네네. 네. 장난한 상태고요. 아. 곤란하네 제가 지금. 네. 그러면 주셨어요. 네. 아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아 근데 전기로 충전하다 보면 출력은 그렇게 또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아. 들거든요. 절대 저도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제언을 받고 실제 주행을 했어요. 근데 이 심장은 1.4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TFSI. 근데 1.4가 얼마나 나가겠냐. 근데 전기와 전기 마력수와 엔진 마력수를 합한 게 220마력이에요. 야 220마력이면 진짜 보통 이거 그 2.4 GDI를 네. 가진 국내 차의 엔진과도 네. 맞먹는 맞먹습니다. 와 대단한 거네요. 그래서 순수 전기로만 0km에서 60km까지 가는데 4.6초가 걸리고요. 그 다음에 부스터 기능이 있어요 또. 왜 카트라이더처럼 누르면 부스터가 나가는. 부스터 버튼을 누르면 바로 0km에서 100km까지 걸리는 시간이 7초밖에 안 걸려요. 야 그러니까 전문용어 제로백. 아 그렇죠. 아니 혹시 우리 유경욱 우리 그 이 레이싱님의 본인 차 아닌가요 이거? 아, 너무 아니, 지금 잘하고 계세요. 아니 저희가 진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소스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받아갖고 테스트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저 역시도 아 나가면 얼마나 나가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1.4 엔진을 장착한 차량인데 이렇게 잘 나가? 근데 전기 모드로 놓으면 소음이 하나도 없어요. 아예 노이즈가 하나도 없어요. 야 저도 이제 그 대학 가서 학점 이제 1.4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야 우리 너무 지원하겠습니다. 설명을 잘하셔가지고 네. 자 일단 여기 이트론. 네. 와 벌써 이름부터 정말 럭셔리하네요. 이트론. 아, 예, 이트론. 예. 자 그러면 제가 아우디 이트론도 만났고 네. 또 소개를 해줄 차량이 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아우디에 상도 받고. 상도 받고. 네, 전 세계. 저는 뭐 상도 받고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아 상도 받고. A3 세단. A3 세단. 좋습니다. 네, 그러면 네. 직접 빨리 가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 장면은요. 저희가 이거 점프를 해서. 네, 다시. 아, 바로 갈까요? 네, 바로 가시죠. 네. 자. 자, 저희가 또 도착한 곳은 바로 이 A3 네, 세단입니다. 아, 세단. 네. 조금 전에 그 E트론을 만났다면 네. 또 아무래도 그 또 세단의 매력도 한번 느껴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소형차 컴팩트 세단으로 아우디에서 최초로 이제 만든 거고요. 네. 2014년에 바로 of the car, world car of the year. 그 상을 받았어요. 대상. 네, 대상. 대상. 와, 대단한 거네요.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죠. 대상을 받을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맞아요. 이건 네. 2.0 엔진을 장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왜 디젤차는, 이게 디젤차예요. 근데 소음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방음 방청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아우디가 최초로 또 선보인 게 미러 위치를 바꾸면서 풍절음을 최소화 시켰어요. 아 지금 바뀐 겁니까 이게? 네 위치가 바뀌었어요. 원래는 어디 있던 보시면 이 바깥쪽으로 많이 나와 있거든요. 아~
그 다음에 안쪽으로 원래 이 정도에 나와 있는데 안쪽으로 더 당겨주고 축소화시키면서 공기 저항을 최소화시킨 거죠. 와. 드라이버가 안에서 귀가 여기 있다면 느끼는 감도가 예. 굉장히 멀어지는 거죠. 이런 것까지 디젤차라 하면 시끄럽다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걸 없애기 위해서 엔진 룸부터 실내 밑에 하체까지도 방음 방청까지 다. 와, 아니 진짜 저는 뭐 아우디도 프로지만 네. 우리 유경호 레이싱 선수님도 프로러시다 보니까 귀에 쏙 솟아오르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들으니까 더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뭐 차도 이제 뭐 아우디의 매력은 이제 다 들은 것 같고요. 네네. 네. 우리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색상이 있습니까? 어디에? 저는 화이트예요. 화이트? 왜 아우디에 하얀색 오르는 것 같습니까? 일단 제가 마음이 깨끗해서. 어떻게 해야 돼? 일단 개인적으로 흰색을 좋아하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꼽자면 이제 빨간색. 빨간색. 정열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스포츠카도 빨간색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어디 도심을 벗어나서 외곽을 달릴 때 그렇죠. 또 빨간색 스포츠카가 딱 달려주면 욕먹을라나요? 아니 그러면 지금 보신 네. 종류 보니까 저희 알파도 봤고 네. 또 이트론도 봤고 네. A3도 봤는데 네. 우리 유경우 우리 레이서님은 평상시에 즐겨 차는 아우디의 차라면 아 제 개인 차로는 RS7이고요 네. 알았어 여기 지금 전시가 돼 있습니다 네 저기 있잖아요 아! 야 저게 우리 유경우 프로 레이싱 타는 차 네, 네. 요 개인 차예요 솔직히 네. 저 로망 차거든요 네. 와 이것도 설명해 드릴까요? 와 예 잘 알죠 이건 진짜 제가 진짜 로망이거든요 네. 이게 트렁크가 상당한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지금 열리나요 지금은요? 어떤 매력이 아 잠겨놨네 지금은 잠겨져 있네요 자 일단 이거는 양면성이 굉장히 짙은 차예요 네. 그냥 보면 세단이에요 네. 평상시 모드를 바꾸고 달리면 560마력의 트윈 터보 그 다음에 75토크 굉장히 다른 차예요 그 다음에 리미트가 305km거든요 아니 그 국내에서만 리미트입니까? 아니면 해외 나가면? 아니 국내 리미트가 305km로 되어 있어요. 와 아니 와 대박! 아니 305km 뭐 밟아 보신 적도 있으시겠네요. 아 트랙에서 밟아봤죠. 아 트랙에서? 네. 그럼 300 보통 240 넘어가 막 떨림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가요 300까지? 전혀 없어요. 더 다운포스가 더 많이 되기 때문에요. 네. 그 보시면 유선형으로 설계가 되어 있을 거예요. 네. 뒤에가 이렇게 좁혀지면서. 네. 근데 이게 에어로 다이나믹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거거든요. 프런트 노즈 같은 경우에도 상어 지름수는 앞으로 나와 있어요. 그게 앞에 노즈다운에 차를 눌러주는 거 공기로 그러면서 달리면 달릴수록 더 눌러주기 때문에 승차감에서 안정감이 더 오는 거죠 이게 세단이지만 어떻게 보면 뒤에서 보시면 스포츠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면 또 뒷좌석도 있겠나 없겠나 생각하는데 제가 그 뒷좌석을 보니까 상당히 넓더라고요 네 제가 또 아이들이 둘이 있어요 가족이 있다 보니까 결혼하셨군요. 아 그럼요. 문 네 개짜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네. 우리 가족이 여행을 떠나려고 해도 네 명이 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스포츠카를 그 전에는 다 타고 다니지만 R8도 탔고 그랬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이걸로 바꾼 거죠. 정말 일석 이조의 차가 다. 네. 그쵸? 평상시에는 모두만 바꾸면 얼마든지. 네. 아니 솔직히 우리 유경호 우리 프로 레이서님을 보내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 너무 말씀을 재밌게 감칠감하게 하다 보니까 그냥 계속 저희 촬영을 소개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어디로 이동할까요? 요거 진짜 이거는 오시는 분들마다 네. 나 이거 가지고 싶다 날랐거든요 네. 이게 그 완전 진짜 남자들이라면 진짜 타고 싶은 그렇죠. 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아우디 R에 이제 스파이더인데요 스파이더라고 하면 이제 오픈카예요 네네 근데 이제 R에 요즘에 V10 플러스라고 해서 뭐 탑교에서도 많이 나왔잖아요 뭐 페라리도 이기고 람보르기니도 이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엔진은 560마력의 4륜구동 아 이 스포츠가 4륜구동? 네 4륜구동이고요 근데 이게 제가 그 전에 RS7을 타기 전에 바로 이 차를 탔거든요 와 좋은 차 다 타고 다니시네요 아니 근데 뭔가 다른 차에 비해서 다른 오픈카에 비해서 그냥 디자인이 약간 특이한 것 같은데 네네. 어떤가요? 일단 리어를 보시면 폴더된 뚜껑이 굉장히 아름답죠 예. 상어 지드러미처럼 홈도 있고 저 홈은 뭔가요? 저 엔진이 뒤에 있다 보니까 예. 열이 방출이 돼야 돼요 아 저는 아까 물어보길래 뭐라 했냐면 네. 저기서 바람이 나온다 바람이 들어오면서 바람이 나기 때문에 빠르게 갈 수 있다 이렇게 하겠는데 아, 엔진의 열을 빼기 위한 네. 아. 역시 전문가가 괜히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통풍 시스템이 되어 있고, 예. 여러분 앉아보실래요? 그래서 예. 알려주면, 여기 구멍이 다 뚫려있어. 예. 근데 보시면 이게 다,
이쪽이 들어가는 구멍이 브레이크 열도 시켜주고요. 네. 그 다음에 오일, 냉각 쿨러가 이 안에 장착이 다 돼 있어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네. 근데 오일도 시켜주고 스티어링 또에 들어가는 오일까지. 그 다음에 이쪽에 라지에이터 팬까지도 다 달려 있으면서 라지에이터에서 또 물도 시켜주는. 그래서 덕트 구멍들이 굉장히 커요, 다. 자, 그리고 보니까 이 본네트가. 네. 좀 작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이건 왜 작은. 여긴 트렁크예요. 아, 진짜로요? 네. 트렁크예요. 트렁크가 앞쪽에 있는 거예요? 네, 건가요? 엔진이 뒤에 있잖아요. 어? 아, 그래요? 네. 저는 진짜 이게. 야, 이거. 야,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차를 지금 처음 만져봐가지고. 아, 이게 진짜 트렁크네요. 네, 트렁크예요. 지금은 열리진 않겠죠? 네. 이 안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네. 이렇게. 근데 수납 공간은 넓지가 않아요. 넓지가 아. 근데 뭐 페라리나 람보르기나 다른 타사에 자꾸 이름을 꺼내서 좀 그런데. 아, 괜찮아요. 오늘 제 이름만 막. 막 근데 거기에는 아예 트렁크조차 공간도 진짜 비좁거든요. 근데 그나마 아래에선 좀 더 넓어요. 와, 근데 트렁크 앞에 있으니까 좀 색다르네요. 자, 그리고 있으니까. 당황하신 것 같아요. 그 당황했어요. 트렁크 앞에 있다는 소리에. 당황 많이 하셨네. 여기서 제가 전문가적인 지원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냐면 네. 제가 그 다른 네. 타 뭐 방송국에서 그 자동차에 대한 아픔을 잘 주셔가지고 네. 제가 그걸 보면서 뭐 브레이크에 대한 정도 알았거든요. 뭐 2P가 있고 6P가 있고 뭐 4P가 있더라고요. 네네. 예, 지금 이거는 지금 한 몇 P의 브레이크를 장착하고 있나요? 일단 6P가 작작이 되어 있고요. 와, 최고급이네요. 네, 최고급에 보시면은 아, 또 봐야 돼요. 네. 네. 5차까지도 타공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열을 빨리 방출하기 위해서. 이게 6P 캘리퍼고 피스톤이 6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와, 이게 6P가 지금 현존하는 최고의 브레이크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6P를 장착했을 경우는 네. 브레이킹은 잘 잡지만 타이어의 마모는 좀 심하지 않나요, 그러면요? 아,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 1P하고 6P, 뭐 AP까지 있는데요. AP도 있어요? 네, AP도 있는데 레이싱에서만 거의 많이 사용을 해요, AP는. 아... 근데 그게 피스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패드가 이만하다면 피스톤이 하나를 여길 누르면 이쪽이 눌리는 힘이 다 달라집니다. 편차가 생겨요. 그러면 패드가 닳는 부분이 달라지거든요. 이쪽은 많이 닳고 이쪽은 짧게 닳고. 그럼 로타도 턱이 생기고. 근데 6개가 양쪽으로 누르면 편만비가 잘 맞아요, 패드가 로타에. 그렇기 때문에 제동도 잘 될 뿐만 아니라 락을 걸어주면 타이어가 손상이 심하겠죠. 네. 하지만 락을 걸어주지 않고 아주 견고한 브레이킹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6P예요. 와, 아니 저희 집 공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모시고 가서 저희 차를 봐주세요 하고 싶을 정도예요. 집 아, 어디세요? 예, 아 지금 말이죠. 부산 여기 이곳이죠. 아, 예, 예. 아니, 자 이제 저희가 아우디에서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네네. 솔직히 저희에게 또 추천해주고 싶은 차가 있습니까? 아우디 중에 아, 안 본 차 중에 없으면 저희가 이제 따로 이동을 하고요. 네. 있으면 저희를 데리고 가셔야 됩니다. 아, 일단 현재까지는 제가 다 소개를 해드린 것 같고요. 네. 또 일정이 또. 야, 안 물리는데요, 역시. 야, 프로페셔널 하죠. 자, 어쨌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부산국제모터쇼를 찾아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소감과 그리고 아우디만의 키포인트 한 말씀, 짧고 굵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부산 시민 여러분들, 부산국제모터쇼에 꼭 놀러 오셔서 우리 아우디 부스에 오시면 경우기가 아우디 에이스런 A3 이트론 카를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만나요. 와, 감사합니다. 네. 야, 뭐 신기보다 굉장히 귀엽게 하셨어요. 네. 뭐 신기보다 하실 것 같아요. 뭐 춤 한번 춰야 되나요? 아, 그럴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정말 그 아우디의 매력을 한층 더 이렇게 돋보이게 해주신 유경우 우리 그 레이싱 네. 선수께 일단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군요.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 아니 감동을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설명이 너무 자세한 설명에 공부가 된 것 같습니다. 아, 솔직히 네. 가셨을 때 하는 말인데 네. 감동 받는 차인 거예요. 저는 감동 받았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보신 차량이 R8 그리고 이트론 A3 세담 그리고 이 야 이거 뭐죠? R8 그렇죠? 예, 아 스파이더까지 정말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RS7까지 아 물론 요 지금 소개해드린 말고 또 아우디 차량들이 몇 개 전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중에 여러분들 좀 많이 보신 차량이다 보니까 아마 다들 아실 것 같고요. 요 부분들을 제가 중점적으로 네. 좀 시간을 좀 투자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집에서 직접 보시는 것보다 직접 현장에 나오셔서 보는 재미가 더 있다는 걸 기억해주시고 지금 빨리 부산국제모터쇼 오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빨리 오셔서 모델 한번 내보세요.
자동차의 바다 세계를 품다 2014 부산국제모터쇼.